북한 지령을 받은 사람이 후쿠시마를 반대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한테 여론이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조미료 뿌려서 말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 크거라거든. 내가 반대하는데 그럼 나보고 북한 지령 받았다는 얘기야? 다들 이렇게 80%가 반대하는데 북한 지령 받았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계속 헛발질. 특히 홍범도 문제는 길게 끌고 가면 길게 끌고 갈수록 국민의힘 불리한, 특히 수도권은 더 불리합니다. 몰라, TK는 몰라도 수도권은 더 불리한데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잖아. 이거 안 놓치려고? 다행이다. 윤석열 정권 출범하고요. 중도에서 민주당이 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뭔 중도를 잡아, 중도를. 다 헛소리야. 어떤 일이 있어도 윤석열 지지한다는 사람 셋 중에 한 명은 이건 아니다 라고 한 거거든. 그만큼 보수 내에서 건드리는 거. 하태경이 얘기했잖아. 이거 자꾸 건드리면 총선대 우리 진다고. 그러니까 하태경이 자기 공천 날아갈 지금 위험 사항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만큼 똥줄이 탔다는 거거든.